Your pretty eyes make me smile and your little fists make me stay with you. 안녕하세요. 톰소여 유럽미장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요즘 엄청 유행하는 핫한 벽면 인테리어죠. 유럽 미장에 대해서 전달 드릴 텐데요.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어떤 시공 자재를 써야 하는지, 시공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시공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질문들. 무슨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유럽 미장 클래스를 따로 받아보실 필요 없게 꽉 찬 정보들로 구성해 보겠습니다. 재밌을 각오 되셨나요? 시작하면서 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4년 전에 성수동에 렌탈 스튜디오를 오픈했었습니다. 당연히 인테리어에 힘도 좀 줬고 광고도 꽤 했습니다. 헌데 뛰어넘을 수 없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예약률이 너무 차이가 났어요. 크기와 위치, 우리가 더 월등했는데 말이죠. 지금 저는 스튜디오를 접었고요. 아직도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 스튜디오, 이유가 뭘까요? 그 스튜디오는 유럽 미장으로 시공, 벽면 시공을 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신비롭고 가게에 매출까지 올려주는 유럽 미장, 오늘 그 유럽 미장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석회 재료 라인 플라스터는 수천 년 동안 유럽 여러 나라에서 건물 내부 외부의 벽면에 사용하였으며 그 내구성으로 외관은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토양에는 석회가 많이 섞여 있어 석회를 물에 개어 반죽한 도료로 벽면을 마감하는 기술이 발전해 왔습니다. 마르면 강도가 높아지는 특성이 있어서 벽돌 사이에 라인 플라스터를 채워 넣어 강도를 높이기도 하고 벽면 전체에 이것을 얇게 펴발라서 인테리어 마감재로 쓰기도 합니다. 자연 재료를 주 원료로 사용하고 있어서 어린이와 노약자가 있는 환경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며 가루 날림으로부터 폐를 보호해줄 마스크만 잘 착용한다면 온 가족이 시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화학 물질을 섞어서 만든 인공 도료는 폐집 증후군과 같은 환경 질환에 취약할 수밖에 없겠지만 톰소여의 라인 플라스터 도료는 4대 중금속 테스트를 당당하게 통과한 친환경 제품인 만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세한 공기 구멍이 많은 도료의 특성상 벽이 숨을 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도 이 특별한 도료의 장점입니다. 단열과 습기 조절 기능이 매우 뛰어나서 곰팡이에 강할 뿐만 아니라 석회 가루의 특유의 향균, 방충 기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습해지기 쉬운 욕실이나 주방, 집 벽면, 아트월, 베란다 등에도 시공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카운터, 테이블, 화방, 백드롭으로 비전문가도 쉽게 리폼하여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미장 자재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공부한 석회 라인 플러스터 중 이 유럽 미장 키워드는 생긴 지 3년 정도 됐고요. 그전에는 아트 페인트, 스페셜 페인트, 마이크로 시멘트, 프렌치 워시 요 정도의 명칭이 있었습니다. 각 명칭 키워드의 시공은 자재와 텍스처, 표현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달 표면 같기도 하고 구름 같기도 하고 벨벳 같기도 한 이 유럽 미장, 작업하는 도구도 다양하고 작업 방법도 다양하고 마감이 되었을 때, 낮에 보았을 때, 해가 비쳤을 때, 백색 조명이었을 때, 전구색 조명을 비쳤을 때, 왼쪽에서 보았을 때, 오른쪽에서 보았을 때 모두 다르게 노출되어 표현되어 보여집니다. 자, 그럼 먼저 유럽 미장 시공 공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장 자재는 이렇게 된장 정도의 질퍽한 느낌으로 시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트로웰로 떠서 올렸을 때 바닥에 떨어지지 않는 그 정도의 질퍽함,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파인 곳이 있거나 이렇게 틈이 벌어져 있다면 먼저 실리콘으로 메꿔주세요. 이런 것을 크랙을 잡고 퍼티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목공으로 구조물들을 만들어 놨다면 합판 사이에 틈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것도 이렇게 퍼티를 통해서 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프라이머 작업입니다. 톰소여의 프라이머는 일명 멀티 만능 프라이머라고 하는 바닥용 자재에서 힌트를 얻어
업데이트된 제품으로 타일, 벽지, 합판 등 특수 자재에도 부착력이 나오게 제조되었습니다. 색임질이라고 하죠. 롤러가 닿지 않는 곳을 붓으로 먼저 터치해주고요. 롤러로 나머지 시공 부위에 발라주세요. 프라이머를 바르는 이유는 현재 벽면 재질과 위장 자재와 부착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위장재가 밀리지 않기 위해서 규사를 넣어서 까끌까끌하게 만들어놨습니다. 후속 작업의 시간은 현장의 온도와 배풍기 윤모에 따라서 양생 시간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보통 1시간 정도면 매트해지기 때문에 손으로 만졌을 때 매트하게 건조되었다고 하면 후속 작업을 진행하셔도 무관합니다. 자, 그럼 1차 미장 베이스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마감의 종류에 따라서 베이스 작업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베이스 작업을 하는 이유는 한 겹, 두 겹, 세 겹 레이어드를 깔아서 보았을 때 좀 두꺼운 텍스처를 보여주기 위한 마감을 위한 작업입니다. 또한 방대한 현장의 작업을 진행을 할 때 자재를 조금 아낄 수 있는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1차 베이스 작업을 마치고 2차 살을 올리는 미장 작업을 할 때,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살을 올리게 되면 1차 베이스 작업과 믹스가 되면서 중간 색상이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1차 베이스 작업을 완전히 마르고 2차 살을 올리게 되면 1차 베이스와 2차 작업이 나눠지게 되면서 좀 더 경계선이 보이는 느낌을 표현하게 됩니다. 다양한 도구를 통한 다양한 표현 방법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영상을 추가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공을 하는 분들의 노하우와 취향과 방법에 따라서 멋있게 마감을 해준 다음에 로고를 올려주기도 하고요, 붓으로 터치를 해주기도 하고요, 스펀지로 눌러주기도 하고요, 여러가지 표현 방식이 있답니다. 톰소여 시공팀은 연 500건 이상 시공을 하는 바닥 시공 전문업체와 자재 전문가, 광고 디자인, 마케팅 전문가들이 모여 수차례 테스트 연구를 통해서 밑쪽으로나 작업성에 가장 탁월한 자재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자재를 컨택하실 때 유의하실 점, 유럽미장 특유의 섬유 재질의 알갱이가 들어가 있는지, 양생 후에 자연스러운 미네랄 마블링이 표현이 되는지, 손으로 긁으면 긁힐 정도로 약하진 않는지. 톰소여가 조금 더 특별한 이유는 색상과 텍스처의 상단표가 있어서 조금 더 원하시는 마감의 도달률이 높아졌습니다. 유럽미장 특유의 고급스러움을 원하신다면 저가의 자재보다는 제대로 된 자재를 사용해야 하고요, 정직한 시공 공정을 따라서 시공을 해야 하겠습니다. 스튜디오는 스튜디오에 맞게끔 사진이 잘 나오는 시공 방법을 선택해야 하고요, 카페는 손님들이 왔을 때 유니크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하고요, 생활을 하는 공간에서는 안정감을 주는 색상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톰소여는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부합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라인 플러스를 활용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으므로 알맞은 조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럽 미장을 이해하는 마감의 느낌은 회사별, 제품별, 작업자별 모두 본인의 취향에 따라 달라지고 있습니다. 톰소여는 베이직한 느낌에서부터 파격적인 표현까지 여러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다양한 표현 방법, 조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유럽 미장 시공 후 업주분의 만족도, 시공 후기와 같은 더욱 유익한 노하우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톰소여였습니다.